안녕하세요. 마리맘입니다. 마리맘 옥상정원에서는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요? 오늘 남편이 저 자세로 2시간을 앉아 쪽파를 다듬었습니다. 쪽파 5단을 다듬었어요. 파김치 담으려고. 사다가 훅 던져줬더니 저러고 앉아서 다듬더니 2시간 후 하는 말 걷지를 못하겠대요. 골반이 아파서. 해봐야죠, 남자들도. 왜 여자만 해야 된답니까? 그렇지 않아요? 마리맘, 정말 이 팔을 씻을 게 없을 정도로 마리빠가 정말 깨끗이 다듬어 놨더라고요. 그렇게 뭘, 이렇게 본인이 하는 거, 제가 부탁해서 하는 거, 하는 거는 확실하게 깨끗하게 합니다. 저거 보세요. 뭐, 티 하나 없이 깨끗이 다듬어 놨지 않습니까? 그리고, 이것 또한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. 우리 마리맘은 파김치를 잘안 먹습니다. 근데 마리빠가 파김치를 좋아하지요. 또한 명절도 다가오고 이래서 애들도 줄겸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. 저는 쪽파를 김치를 담글 때요. 잘 보세요. 한켠한 켠에 액젓 살짝 붓고 육젓 생새우 그러니까 생새우가 아니고요 새우젓 육젓으로만 쓰고 있습니다. 육젓을 살살살살 뿌려요. 다른 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대로 단단하고 삭삭삭 묻히듯이 그러면 짜지도 않거든요. 이러면서 밑에 애들은 벌써 절여지고 있답니다. 이렇게 했다가 이제 다 해놓으면 절여지면서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요? 절여지면서 그 밑에 벌써 물이 나오고 있거든요. 이 파하고 액젓하고 새우젓에서 섞어진 물이 이제 바닥에 고여 있어요. 보세요. 새우젓도 그렇다고 많이 넣는 거 아닙니다. 사이사이 그 간으로 쪽파가 살짝 숨이 죽을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. 이거는 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. 마리만 방식입니다. 우리 엄마가 파김치를 엄청 맛있게 잘 담그셨거든요. 예, 양념장을 따로 만들어요. 여기에는 마늘, 생강즙, 고춧가루, 통깨 이렇게 넣어가지고요. 지금 그 다라이에서 이렇게 붓는 그게 이제 벌써 약간 절여진 국물이 나오는 거거든요. 여기에는 배즙도 들어갑니다. 설탕 대신에 풀을 안 써요, 저는. 풀떼기를 써서 거기에 같이 섞으시는데 저는 안 씁니다. 그거는. 그리고 이 방법으로 매번 해서 먹어도 맛있었어요. 그래서 굳이 풀을 쓰지 않습니다. 이렇게 이제 절여졌잖아요. 절여졌다는 발음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요. 이때 살살살 묻힙니다. 막 엄청나게 비비지도 않아요. 비비면은 얘네들이 너무 막 숨이 죽거나 아니면 모습이 망가지니까 살살살살살살 아주 아끼는 물건 다루듯이 이게 묻힙니다. 양념을 묻혀줘요. 묻히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? 저는 기다리지도 않습니다. 바로 통에다가 양념을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하나씩 꺼내서 먹기 좋게 한 보세기는 아니죠. 이렇게 한 번에 한 끼에 먹을 정도의 양을 반을 접어서 파 끝으로 돌돌돌 말아서 그렇게 통에다 넣습니다. 그래가지고 먹을 때딱 그거 하나씩 똑똑 잘라서 먹으면요. 겁나 맛있지요. 이것 또한 제 솜씨겠습니까? 엄마, 우리 엄마가 많이 해주시던 그맛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엄마가 요리를 잘하셨는데요. 얻어먹다 보니 마리맘도 엄마 흉내를 조금 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디서 음식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고 있으니까요. 이래 봬도 큰 손입니다. 많은 양을 해도 무섭지 않는 큰손 마리맘. 오늘은 파김치 2통을 후다다다닥 해치웠답니다. 이제 맛있게 익어서 익지 않아도 저희 신랑은 센거잘 먹습니다.
추석을 기다리며 파김치를 담갔답니다.